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 책임을 물어 총경 두 명이 대기발령도 했지만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시간대별로 업무 태만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더 촘촘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신종환 기자입니다. 29일 참사 당일 첫 신고는 오후 6시 34분.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오후 10시 17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앞서 이 전 서장은 오후 9시까지 대규모 집회 통제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더 큰 문제는 상황관리관이던 유미진 총경이 사고 상황을 뒤늦게 파악해 늑장 보고한 건데 결국 윤희근 경찰청장에겐 참사 2시간 뒤인 0시 14분에야 보고가 들어갔습니다. 좀 매끄럽지도 못하고 좀 지연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도 이번에 수사나 감찰 대상으로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경찰청은 두 사람 모두 업무 태만을 이유로 대기 발령한 뒤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앞서 경찰청 특수본은 어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과 용산서 상황실, 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두 곳을 포함해 서울시와 용산구청, 다산 콜센터 등에 대한 강제 수사도 이뤄졌습니다. 여섯 곳 모두에서 확보된 참사 당일 급물지 등을 분석해 업무 태만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. 경찰청 특수본은 늑장 대응 등이 확인되면 책임자에게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.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.